자, 파이팅 갑시다! 오늘은 장갑을 살포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파동입니다. 7.5 두 가자! 아, 나 이거 너무 난 좋은 것 같아. 아, 나 이것만 보면은 못 참겠어요. 무슨 연패야. 연승 갑니다. 다 찢어버릴게요. 기교도 없이 그냥 정직하게 후드려 패. 자, 일관성은 역시 연패를 타는 것이 맞다. 아, 증강찬 9시 하는 중. 아유, 직급 복사를 해야 연승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이거 연승 타야 돼, 진짜로. 자, 자, 자. 올리고, 만들고. 근데 랭가 리생해야 되네, 지크를 만들려면. 일단 이렇게 가자. 랭가 추가한 것도 많이 세진긴 했어, 이거는. 보석 연꽃 너만 오면 고기네. 아, 하나도 기대 안 하는 중. 눈물 난다. 증강체가 없네요. 통통 누나라고 할까? 얘도 먹었네. 너는 연승 연패 했니? 너 골드가 좀 많다. 시끼 연승 연패 했네. 아, 마음에 안 드는 자식. 5연패 했네. 피74네. 아, 아, 패승, 패승, 패승. 하, 한번 레벨 땡겨야 될까? 아, 너무 불안한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유튜브 각을 보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세 번째 증강체를 노린다 vs 이게 또 아니면 제가 또 눈독 드린 게 대천사 아펠이 있거든요. 아펠이 AP가 늘어나면은 이 포탄 발사 개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그걸로 또 유투각을 뽑을 수가 있거든? 과연 무엇에 기대는 게 맞을 것인가. 제가 사과할게요. 오지 말아주세요. 안 될까요? 곡궁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자, 일단 확실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망했습니다. 하나 확실한 거 알려드릴게요.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내 나가야 될지 정답을 알려주세요. 자, 랭가 두 개 쓰는 건데 은근히 개꿀이다. 인피가 복사가 돼가지고. 그 앞에 궁극기 사거리가 짧아. 저게 문제야. 아, 앞에 앞에 치야 되나봐. 아직까지는 이상무 아주 좋습니다. 뭐 나오냐? 뭐야 이것들은. 새끼야, 아, 좀 비켜줘. 얼씨구. 와, 요네 삼성 나왔다. 이러면은 제가 만일 이를 굴리면은 요네가 다 빠졌으니까 삼성이 잘 나올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또 손해가 아닌데? 손해인데? 겁나 센데? 아펠 궁이 에이드입니다. 보석 효과 먹을게요. 딜 빵 해버렸. 딜 빵 늘려버렸. 아펠 삼성 찍고 가자. 야, 야, 아, 진짜 장난하지 마. 아, 왜 그래? 재미없어. 아, 왜 그러는 거야? 랭가 개수랑 아펠 개수랑 똑같은 거, 이거 참을 수가 없네요. 요네가 나와. 요네 삼성 이미 나왔잖아. 아, 뭔데? 그래 해보자. 아, 요네가 왜 나와 자꾸. 아, 미치겠네. 아, 돌 걷네. 괜찮겠죠? 괜찮아. 아, 꼭꼭 먹어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아펠리우스, 아펠리우스, 아펠리우스. 아, 이거 슬슬 참을 수가 없는데요, 이거. 일단은 보석 연꽃 인피를 준 이유는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은 보석용꽃이 AP일 때 치명타가 터지죠. 그래가지고 AD일 때는 손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인피를 넣으면 치명타 100%이기 때문에 질량 25%를 공짜로 챙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됐죠? 증강체 설명했어요. 나이스. 하지만 내랭가도 쎄. 약하네. 아, 먹자. 믿는다, 앞에랑. 그렇지. 일단 살았다. 아, 몰라, 기병대 만들고요. 아이템을 어떻게 줘야 될까? 레일, 워머거 줘서 투자 좀 해야 될까? 나 이거 근데 은근히 화력으로 이길만 하다, 여기. 이게 어둠강림이 체력이 높다 보니까 비빌만 하네. 나 이거 레벨업해서 조합 조금만, 어, 지금도 이겼어. 어때? 어떤데? 어떤데? 자, 세나 하나 갈아주고요. 미안합니다, 세나씨. 어흥. 어흥. 이렇게 주자. 느낌있게 가자, 느낌있게. 어둠강림 상진 만일, 어, 초밥에서 나온다고 치면은 우승 확정이긴 해. 들어와. 어쩔 사포병대. 녹았네요. 너구나, 보석용꽃. 야, 근데 딜 좀 나오냐? 레일 보석용꽃에다가 인핀데 딜 좀 나오냐? 딜 좀 볼까? 오! 나쁘지 않은데? 내가 좀 기준이 후한 건가? 내가 기준이 후한 건지 모르겠는데 나쁘진 않은데? 내가 좀 후하긴 해. 어, 제 기준으로는 질량 2등 정도면은 상당히 준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아요. 용발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뺏어가. 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뺏어가냐, 양아치들아. 야, 인생 서럽네요. 아, 진짜 노양심이다. 쉬바나로 날먹하려는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게임하면 안 돼. 너무 날먹이야. 날먹당한다. 큰일 났다. 날먹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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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날먹당한다. 살려줘. 짜생? 이거는 랭가로 이기자. 오케이. 가볍게 이겨주시고요. 어, 여기 그 전사대기다. 티아멧까지 나왔네. 근데 나 티아멧 별 의미 없어. 챔피언 자체가 별로 없어가지고 티아멧 가지고 있는 거 솔직히 크게 의미 없어. 의미 있나? 의미 없어, 의미 없어. 이제 쉽게 이긴다. 자, 일단 전사덱은 포병대 밥입니다. 포병대 터지는 딜이 아무것도 못해요. 어흥이 두 마리로 가자잉. 아, 나 자꾸 그거 넣잖아. 뭐냐, 어흥 어떻게 됐나봐. 피바라기 복사 대 인피 복사? 괘씸하다. 랭가 내놔라, 좋은 말로 할 때. 자, 랭가 가지고 있는 거 킹 받는다. 내놔라, 좋은 말로 할 때. 남의 랭가 왜 가져갔어, 어? 내 거야, 임마. 어디 근본도 없는 스윈으로 이기려고. 근본은 살짝 있긴 했는데 내가 너무 강했어. 어쩔 수 없어. 돌고 돌아. 아오신이란 말이 있거든. 아, 그거 그 볼을 진짜 보고 싶지 않은데. 내가 다른 거한테 지는 건 괜찮거든. 또 얘야? 돌고 돌아 또 얘야? 설마? 그런 불길한 얘기는 하지 말자. 근데 항상 현실로. 예스. 이것은 현실이야. 버텨. 버텨봐. 싸움 버텨. 레일이 막아줄 거야. 근데 레일이 좀 철벽이다. 레일 템 하나만 더 들어가면은 진짜 얘한테 죽었다 깨어나도 안 지겠다. 지금도 이기는데 확실히 화력이 강하죠. 이거거든요. 심장만 있으면 이거 아웃신 이길지도? 레벨업을 할 수가 없네요. 6포는 소고기가 있어야 돼. 아,
면상에서 한번 맞아봐. 벽을 한번 느껴봐. 이게 벽이야 이 자식아. 이랬는데 개같이 짐이 웃기겠어. 어? 와 근데 야옹이 두 마리 쓰는 거 히트다. 이거 문제가 두 배 나오면은 진짜 좋긴 하겠다. 아 문제가 두 배 어둠광님 덱 메모. 야 1등 만날 시간이야. 나 무서워. 나 떨고 있니? 하드. 아 수인은 왜 안 떠? 침.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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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저 흉악한 건 무엇이야? 저 흉악한 건 무엇이야? 뒤에 뒤에 저렇게 흉악하게 생긴 아주. 어이씨오. 호호 세상이 아주 잘 돌아가는구만. 흉악하다 흉악해. 어디 저런 거를 앞에 대령하고 있는 거지? 아, 솔라리 갈아버려! 잘 나왔다, 야. 스윈 하나만 넣어주면 끝나는데, 그. 스윈. 없네요? 아니, 뭐, 랭가 삼성 나와서 기분이 좋긴 한데, 이. 내면의 찝찝함은 무엇일까? 왜 이렇게 나 찝찝하지? 마음속 죽어라. 그렇지! 앞에 딜이 누가 약하대. 누가 약하다는 거야. 약한데? 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석 연꽃을 안 넣은 어둠강리 쓰레기다. 오케이. 예, 알아봤어요.